돌담이 멋집니다 아주. 야, 호박이 아주 그냥 멋지게 미정생을 이룹니다. 나도 연출. 호박. 나도 호박. 사람 호박. 야, 이 돌담집이 완전 제조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네요. 돌담집. 이게 금전한가? 역시 초가집 김대기 가옥 민박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네요. 가로등이 멋집니다. 벤치도 있고. 초가집. 초가집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초가집이죠. 지붕이 완전 초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월당 화옥이라 합니다. 이 건물은 이전에 예천의 어병장 박주상씨가 살던 집인데 일본이 이걸 완전 다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큰 기가집이 초가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 초가집을 다시 개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고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문풍지는 완전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상도 완전 망가져 있습니다. 나무가 나실나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도 그렇습니다. 텃밭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또 우물이 있네요. 수돗물도 보입니다. 오, 제법 없습니다. 앞에도 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감나무가 굉장히 멋집니다. 전형적인 초가집. 오래간만에 목도했습니다. 여기는 예천입니다.